지난 5일 우리는 과일 찹쌀떡의 달인으로 알려진 김민수 씨를 만났다. 두 달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민수 씨. 그러나 TV를 보는 얼굴이 착잡하기만 하다. 이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그닥 보고 싶지는 않아요. 가게를 위해서는 출연한 거는 후회는 안 하는데요. 제 자신한테 있어서는. 3개월 전 동업으로 시작한 딸기 찹쌀떡 전문점. 방송 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대박이 터졌다. 얼마 후 SNS에 올라온 민수 씨의 글. 동업자 때문에 가게에서 나와야 했다고 한다. 갑의 횡포에 짓밟혔다는 한 청년의 사연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 방송에서는 그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강남역에서 만난 김민수 씨. 두 달째 시위 중이다. 정말 최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명동 제 가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피켓을 들고 강남역에 서 있으니까 착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한편 동업자인 안홍성 씨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 중이다. 김민수 씨의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고 있다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억울해서 나왔어요. 사실만 너무 많이 피운 게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고 이 사실과 진실을 꼭 밝히고 싶어가지고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오던 분식집을 김민수 씨와 함께 딸기 전문점으로 새롭게 열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다. 잠깐 4월 달에 와서 저 만나가지고 그렇게 달인으로 나오고 저는 그 전 해서부터 온 서울 시내를 쫓아다니면서 가게 자리 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만든 가게인데 그렇게 되니까는 김민수 씨가 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안 씨. 실제로 달인도 아니고 그 청년이 얼마나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김민수 씨는 안홍성 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굴무찌를 만든 건 접니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개점 휴업 두 달째. 아직도 이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 일로 김민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양쪽 다 피해가 지금 큰 상태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돈 돌려줄게. 끝내자.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4,500만 원, 그 투자금 5천만 원 회수하는 것보다 제가 거짓말이 안 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떤 거짓말? 그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포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모든 걸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먼저 푸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디냐고 내가 쫓아가겠다고 저한테 만나자고 제가 안 했습니까? 형?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 드린 날은 문자 보냈고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인생 제2막의 성공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고용 불안이 깊어지는 탓에 일찌감치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많아졌는데요. 청년 창업가로서 첫 발을 뗀 김민수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지 못한 채 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동업자 안홍성 씨는 왜 김민수 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걸까요? 두 창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당동.
시장 한쪽에 위치한 안홍성 씨의 집을 찾았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낸 지 8개월째. 명동에서 분식집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한다. 이제 창업 노트 같은 건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때 한때는 프랜차이즈 대표로 잘 나갔던 안홍성 씨. 10년 전 압구정동 노점에서 다코야키 장사를 시작해 전국에 100여 개 매장을 운영했었다. 그의 성공 창업 스토리는 방송과 신문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친 사업 확장을 추진하다가 그만 실패의 쓴맛을 보고 말았다. 재기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 명동의 한 분식집. 그곳에선 메뉴 중에 하나로 딸기 찹쌀떡을 판매했다. 처음엔 이제 별별 스낵이라는 제가 상호로 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좀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좀 판매하려고 했었고 딸기 찹쌀떡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전문점으로 그래서 그는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작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아이템 조사차 일본에 간 김민수 씨. 발품을 팔며 많은 메뉴를 검토한 끝에 딸기 찹쌀떡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 이러한 결심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2009년에 일본에서 먹었던 딸기 찹쌀떡 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천을 하고 이제 씻고 나와서 온천 앞에 허름한 노점상에 그 떡 종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떡이 있길래 그거를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처음에 먹었는데 아 이거 진짜 한국 이것만 배워 갖고 가서 한국 가서 이거를 하면은 호응이 좋겠다. 한국에 돌아온 김민수 씨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딸기 찹쌀떡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친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틈틈이 다양한 찹쌀떡 개발에 몰두했다고 한다. 찹쌀 이렇게 빈 거 가져와가지고 떡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팥을 넣고 이제 딸기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앞으로 뭐 또 줄도 할 것이고 막 그런 게 있고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떡을 잡는 정도만 어떻게 찹쌀떡을 만든다는 정도만 여기서는 습득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냥 완벽하진 않은 그런 연구 정도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먹었던 장인의 딸기 찹쌀떡 맛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다시 찾았다. 그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장인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딸기 찹쌀떡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 먹어보면서 창업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안 씨의 분식집을 알게 된 민수 씨. 딸기 찹쌀떡을 맛보기 위해 안 씨의 가게를 찾았다. 김민수 씨가 저한테 한 두 번쯤 찾아왔었고 그냥 손님으로 사 먹고 갔었습니다. 세 번째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자기도 이 사업을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좀 기술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뭐 레시피라든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전수해줄 수 있느냐. 김민수 씨는 떡 만드는 기술이나 레시피보다는 사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보여주면서 딸기 모초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싶다고 저는 사회 경험이 필요하고 장사를 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도 안 받고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쓰레기라도 버리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죠. 마침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던 안 씨. 김 씨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동업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지분을 안 씨 51%, 김 씨 49%로 정하고 운영권은 김민수 씨가 갖는 조건으로 동업 계약을 했다. 6월 3일 가게 오픈 후
얼마 되지 않아 김민수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년 창업의 달인으로 촬영 섭외가 들어온 것. 가게 홍보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방송에서 김민수 씨는 딸기 찹쌀떡을 만드는 청년 달인으로 소개가 됐다. 그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팔아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방송 터지고 다음 날까지 계속했어요. 저희 가게 앞에까지 사람들 서 있고. 김 씨는 방송 후 가게가 대박이 난 뒤 동업자 안홍성 씨의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한 2, 3일 지나고 나서부터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를 동업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직원 부리듯이 트집만 잡으려고. 예를 들면은 점심에 팔지 않습니까?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나는 판매하고 땀을 판매하고 있는데 옆에서 메모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판매 수량을 옆에 서 있으면서. 방송이 나간 5일 후 큰 싸움이 났다고 한다. 어휴, 이 딸기가 막 안 되면서 이런 딸기는 판매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딸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버려버려. 이런데 막 구석탱이 막 드론도 찍고 그리고 막 버려진 딸기도 찍으면서 막 하는 동영상을 찍다가 이걸 왜 찍으시냐고 왜 찍으시냐고 거기서 이제 서로 말다툼이 나온 거. 안홍성 씨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레벨 씌워가지고 집에서 이동한 그걸 갖다 그냥 바닥에다가 쓰레기 봉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위에다가는 뭐 그냥 이상한 저 담요 같은 건가요? 이런 거 하나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게 손님이한테 안 보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죠. 김민수 씨는 도저히 그러한 안홍성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저분하다. 같이 치워줘야죠. 자기 가게인데. 그거 더럽다고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수 씨에게 날아든 계약 해지 통보서. 가게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었다.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고 매출과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안 씨는 김민수 씨가 나간 후 김 씨처럼 정해진 시간에 딸기 찹쌀떡을 판매했다고 한다. 김 씨는 안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매출 보고를 성실하게 보냈다고 한다. 김민수 씨는 안 씨가 이러는 이유를 그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안 씨가 출연을 반대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그때 알았다고 한다. 체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민수 네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체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나가면 안 되고 홍성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다. 안 씨도 이를 인정했다. 당시 친구들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었다고 한다. 홍보가 돼서 장사가 잘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 그 후폭풍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했다가 정중히 거절하게 됐습니다. 근데는 저도 그냥 안홍성 사장님하고 좀 틀어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다음 날 안홍성 씨가 친구들과 명동 가게에 가보니 촬영이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촬영을 중단시킨 안 씨. 함께 온 친구들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안홍성 씨도 김민수 씨와 같이 출연하는 조건으로 제작진과 합의하에 촬영이 다시 진행됐다. 며칠 후 방송 날. 방송은 주로 김민수 씨의 내용. 안 씨의 출연 분량은 단 두 컷이었다. 자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마지막에 그 손을 화이팅하는 사진인가요? 예. 그런 사진이 있으니까 이 친구 상당히 실망하는 빛이더라고요. 왜? 애초에는 이렇게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방송을 보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착착하더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저 나름대로 찍을 분량이 없어서 방송으로 나갈 게 없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림을 만들고. 그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일까? 그 딸기 잼을 만드는. 그거는 전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농장에 갔더니 농장주분들은 딸기 꼭지채 딸기를 드시더라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이거를 가지고 딸기 꼭지를 끓여서 특별 레시피 잼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에만 거의 한 열몇 번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김민수 씨가 간 거는 저랑 만나서는 딱 한 번이고요. 그 이전에 본인한테 말을 듣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연출된 부분 말씀하시네. 일본에 열 몇 번 갔다 왔다는 거, 그건 제가 분명히 일본에 갔다 온 횟수는 다섯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서 여러 번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열 번 했다는 거 방송 나간 거는 헌팅 테이블 쓴 거예요. 저도 이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으니까 대표님도 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노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사람이고요. 사실 그거는 제 권한 밖을 벗어난 것. 제작진은 사전 협의 후 촬영 등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인해 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그게 거짓말이든 불법이든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안홍성 씨도 촬영 당시에 제작진의 연출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딸기 무치. 방송을 위해서 어떤 좀 연출이 필요하다. 상황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두 사람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한 거겠죠. 방송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과 오해로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안홍성 씨의 친구들이 김민수 씨를 불러냈다고 한다. 가게 문을 열려면 한 명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인 가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민수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 동전의 앞뒤를 정해놓고 그리고 네가 던져. 그래서 지는 사람이 나가게. 이 상황에 대해 박석준 씨는 PD수첩에 입장을 밝혀왔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건 더 부족했고 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김민수 씨가 받은 계약 해지 통보서는 유효한 것일까? 오픈해서 영업을 한 지 채 열흘도 안 된 상황이었고 그간의 어떤 계약 위반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그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계약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파악을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든 민수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서성이고 있다. 지금 김민수 씨와 안홍석 씨 갈등은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것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권의 중심 명동.
그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딸기 찹쌀떡 전문점. 안 씨는 닫혀있는 가게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한다. 그 열쇠는 원래 그 열쇠였나요? 아니요, 원래 열쇠는 지금 요 열쇠만 있었어요. 그럼 열쇠를 바꾼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바꾸셨나요? 아, 김민수 씨랑 다툼이 일어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열대에는 방송 후 받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정말 그 방송을 보고 화가 나고 정말 서러웠지만 그래도 잘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떡집의 매입량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던 게 거기서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김민수 씨가 떡의 매입량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인 떡집을 찾았다. 떡집 사장이 김민수 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6월 14일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 피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갖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갖고 그냥 얼굴만 보고 알았다. 평소대로 갖고 갔어요? 예, 평소 다리는 생활 다리 끝나고 나서 그렇게 좀 많이 가져간 거죠. 김민수 씨는 왜 떡집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교복 악사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근데 그 교복 악사를 제가 깜빡하고 캔슬을 낸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시면은 다음에 제 번호 아니까 다음에 행사하실 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오늘 펑크낸 만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제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떡집 사장님한테 이 떡은 제 사비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형님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딸기 찹쌀떡을 주문했던 회사를 찾아가 확인을 해봤다. 13일 날 펑크나고 14일 날 이제 물건 다시 주문해서 받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은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책임이니까 죄송해서라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다 받으셔라 이제. 강남의 한 카페. 얼마 전부터 김민수 씨는 사장님의 제안으로 이곳에서 과일 찹쌀떡을 만들고 있다. 딸기 찹쌀떡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일들로 연구를 해보는데 수분이 있는 과일은 초콜릿 코팅으로 찹쌀떡을 만든다. 이를 상품화시키기까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 근데 이 과일 뭐 수박이라든가 물기 많은 제품에다 초콜릿을 바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김민수 씨가 초콜릿 코팅으로 찹쌀떡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안 씨는 지적한다. 과일의 수분 빼는 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다른 상황. 한 자리에서 직접 과일 찹쌀떡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떡 명장들도 함께했다. 준비해온 재료들을 꼼꼼히 손질한 후 곧이어 양측이 찹쌀떡 제조에 들어갔다. 안 씨 측은 키친타올로 과일의 물기를 빼는 반면 초콜릿 코팅을 하는 김민수 씨. 떡 명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은 열심히 찹쌀떡을 만들어갔다. 초콜릿 코팅으로 과일의 수분을 잡은 김민수 씨의 찹쌀떡. 이쪽은 물기 제거만으로 수분을 잘 잡은 안홍성 씨의 찹쌀떡이다. 먼저 김민수 씨의 초콜릿 코팅법에 대해 평가를 받아왔다. 수분 잡는 비법은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분을 어떻게 이걸 잡을까 내가 굉장히 의심이 됐었는데 아 이걸 코팅해가지고 저기다 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젊은 분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구나. 그런
안홍성 씨의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수수해요. 뭐 예쁘다기보다는 수수한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당도가 덜하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참 맛있어요. 그게 단 거보다는. 네. 결과는 같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화정성은 이쪽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네요. 그러니까 노력이 느껴졌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것이 보이고 저쪽은 주로 그 딸기 위주의 단순한 그 이렇게 상업화, 마케팅화 같은 것 같은 그런 게 확연히 보입니다. 현재 자기 가게가 아닌 남의 가게에서 찹쌀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김민수 씨. 계약서상 동업자지만 49%의 지분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동업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저 그냥 싫었습니다. 직원 부리듯이 내가 이 사람한테 사장님한테 보고하듯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김민수 씨와 안홍성 씨가 명동 거리에 있는 이 가게에서 거의 두 달 만에 만났다. 한때는 의기투합했던 두 사람. 안홍성 씨와 김민수 씨는 서로를 어떤 관계로 바라보고 동업을 시작했을까? 저는 김민수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가게의 매니저이자 책임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저와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했었는데 그 설정을 한 말이 이수만과 보아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이수만이 사장입니까? 보아가 사장입니까? 김민수 씨는 말이 없었다. 이수만과 보아의 관계처럼 계약을 하셨어야죠.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계약서 어떤 그 문구로.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관계를 이미 다 설정을 해놨었고 서로가 이해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제작진을 통해 안홍성 씨의 허락을 받은 후 가게 안에 들어가는 김민수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기 찹쌀떡을 만들었던 그때로 돌아가 본다. 딸기를 잡고 걸려서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이 부분이 가장 지저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오면 전분가루가 묻어가지고 여기 위에 하얀 딸기 떡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지. 그는 아직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근 백화점의 한 음식 코너. 지난주 월요일부터 딸기 찹쌀떡을 팔았다고 한다. 안홍성 씨와 김민수 씨가 서로 다투는 사이에 딸기 찹쌀떡은 대형 백화점의 인기 메뉴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가게는 오늘도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 동업 계약서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금과 업무 분담, 재무관리 방법, 그리고 수익 배분과 동업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공중을 받아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틈새를 파고들어 소자본 창업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교육장. 곧 매장 오픈을 앞둔 가맹점주들의 조리 실습 시간이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밥버거 재료들. 밥버거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다. 밥버거 재료 대부분은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리 교육은 필수 과정. 예비 사장님들은 일주일간 합숙 교육을 하면서 가맹점 운영에 대한 실무를 배우고 있다.
밥버거를 만드는 손길이 아주 분주하다. 은퇴 창업, 청년 창업, 주부 창업. 그 경우는 다양하지만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 창업 이게 첫 번째 하신 거예요? 아니요, 프랜차이즈는 제가 한 번 더 해봤었어요. 치킨집. 치킨집 해가지고 잘 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중에 그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잖아요. 밥이라는 게 한국인의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 불안이 가장 크죠. 요즘에 뭐 대기업 다니면 더 빨리 그만두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봉급 생활이 안전하긴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 밥버거 업체의 본사.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창업 설명회가 열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봉구입니다. 봉구스 밥버거에서 주먹밥 만드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이고요. 장사를 20살 때 배웠습니다. 아, 됐다. 느낌이네요. 막 흐지졌어요. 됐다. 됐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맞았어요. 그 다음 달 바로 50개 팔리고요. 100개. 제일 많이 팔았을 때 1700개 팔아봤어요. 20살 때 입학 2주 만에 대학을 그만두고 돌려받은 등록금으로 시작한 길거리 장사. 17전 18기 끝에 오세린 대표는 밥버거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처음 시작했던 사무실이에요. 처음 여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장사는 안 해본 것 없다는 오세린 사장. 나이는 어리지만 소자본 창업에 관한 한은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다. 그는 지금 29의 나이에 직원 30여 명, 전국에 가맹점 500여 곳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되었다. 8월은 이게 확장이에요. 이렇게 오픈할 거예요. 총 49개. 8월. 아니구나. 앞에 3개. 총 52개. 8월 한 달에만?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오고 있어요. 전국 어디 동방 곳을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여기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산에서 아예 상주하는 친구들이 4명 있어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오 대표의 무릎 꿇은 사진. 호소문을 통해 그는 후발 업체와의 갈등 상황을 전했다. 저희 본사 식구들 비롯해서 저 또한 우리 가맹점 식구들 다 어느 정도 한층 더 성장하지 않았나,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화 회복이 돼서 지금 원래 저희 본사에서 계획이 작년에 올해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3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두 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요. 또 남았고요. 앞으로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 회복이 돼서 더 좋은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유사한 밥버거 업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 대표의 밥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던 사람의 장인이 설립을 한 회사였다. 당시 가맹거래법상 경쟁업체의 경영금지 조항 위반 여부와 제조 방식 도용을 놓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상대 측 밥버거 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그 업체의 본사를 찾았다. 그 일로 당시 업체의 대표는 자리를 물러났고 현재는 새로운 대표가 자리를 맡고 있다. 정말 도의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까지 그냥 커질 줄은 몰랐다. 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하여간 뭐 단추가 잘못 깨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면 들어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밥버거 시장이 오세린 시장 사장이 하여간 뭐 개발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 이거 확 그냥 불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힘을 되게 크게 하셔서. 당시 업체 설립 대표도 만나 솔직한 심정을 들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했고, 그 사람도 사업했는데 괜히 제가 누를 끼쳤던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지금도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아. 어쨌든 앞으로도
이 바쁘고 시장에 갔다 이런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서류의 그런 그 경쟁력을 가지고 좋게 이렇게 해서 소자본 창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그 트렌드에 맞는 이런 그 음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그 시장을 갖다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한 밥버거. 최근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지난 3월에 오픈한 부천의 밥버거 매장. 작년까지 편의점을 하던 한씨 부부는 고민 끝에 밥버거 매장으로 업종을 바꿨다.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 때문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바쁜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다. 메뉴도 다양해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3-4번. 맛있을 것 같아요. 한끼 때문에 점심 같은 거 못 먹을 때 강아지. 그래서 먹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밥버거가 어떤 점이 좋습니까? 밥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작은 매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 이게 작년 연말부터 엄청 이렇게 규모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점포수가.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놓냐고 시간이 늦어지면 이 자리를 다른 점주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냥 바로 진행하고 이틀 있다가 이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서 썼어요. 그리고 바로 사업자 내고 진행을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 대표의 원조 밥버거 업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이어 생겨난 밥버거 후발주자들. 각 본사에서는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소자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유, 이거 2억씩 나가려고 2억씩 틀려고 한다고 해요. 주방부께서 걔네들이 이제 저희 비용에 똑같아서 비슷한 구성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는 지금 하나의 거짓말 없이 말씀드리면 간판이랑 주방부께는 저희가 마진이 없어요. 노예팀은 전문가들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옥석을 잘 가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원 몇 명 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이템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뜨는 게 있으면 100개 정도에서 뜨는 게 있으면 미투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가 하나 있는데 미투 상품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맹본부에게 그 가맹 희망자가 요구를 하면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보 공개서에는 이제 가맹 사업체의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맹 본부의 임원의 그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과장 광고라든가 가맹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장 확인. 그리고 이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봉천동의 한 밥버거 매장. 오픈 첫날이라 본사 직원들이 지원을 나왔다. 주문받고 밥버거 틀에 주문 메뉴에 맞는 재료들을 넣기만 하면 금세 밥버거가 완성된다. 가맹점 오픈 날은 본사 직원들이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선다.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었어, 밥버거입니다. 저희도 한번 드셔보세요. 좋은 맛입니다. 반면 좀 그렇게 있거든요. 이들의 홍보 전략은 따로 없다. 젊음의 활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편의점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있거든요. 한번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이 발달했어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사람의 힘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줬을 때는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발달됐을 때 오히려 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힘이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사는 사람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오래도록 고객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오 대표. 아무리 바빠도 점주들의 손님 응대 교육은 직접 맡고 있다. 조금 말 뒤에 안 끌고요. 목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들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봉구스입니다. 뒤에 안 끌게요. 어서 오세요, 봉구스입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뭐 몇 살인가요? 고등학생이요. 아, 고등학생이요? 아, 되게 어머니 동안이시. 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가맹점주를 속인다거나 착취한다거나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아, 프랜차이즈는 원래 저런 거, 프랜차이즈는 원래 굉장히 선한 거, 좋은 거, 그 많은 사업체들이 모여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이 앞으로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여간의 준비 교육을 거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및 소상공인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업 전쟁이 아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이 되기 위해선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쟁에 대한 룰,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보호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